자, 오늘은 문장의 형식 내신적 중 실전 문제 풀이 하겠습니다. 페이지 넘버 14, 14쪽입니다. 오케이. 빈칸에 알맞은 것을 고르라고 하고 있는데요. 오케이. 알맞은 걸 골라서 한번 읽어볼까요? 스트레인지. 오케이. 정답이네요. 오케이, 그러면 무슨 뜻이겠다? This soap smells strange의 뜻은? 그렇죠, 이 비누는 이상한 냄새가 난다. 됐습니까? 그래서 1, 2, 3, 4, 5 중에서 2조. 오케이, 자, 여기에 well, nicely, freshly, sweetly, strange가 이렇게 있는데요. 요렇게 묶어서 뭐라고 할수 있겠죠? 얘들은 다 뭐다? 부사다, 어찌시다. Strange만 어떤 시죠? 그리고 내가 이제 smells에다가 밑줄 긋고 뭐란 얘기를 할것 같아요? 얘 결국 이렇게 해도 똑같다. 됐습니까? 그래서 this soap is strange 하면 이 비누는 이상하다가 되는 거고, 이상한데 뭐 어떤 점이 이상하니 그랬더니 이상한 냄새가 나. 그래서 이거를 쓰나 이거를 쓰나 이렇게 거의 비슷한 얘기. 뭐 선생님 하트 날리는 거 아니라 그랬어. 뜻이 얼만큼 다르다? 요만큼 다르다. is strange 이 형식이죠. 이 형식 정리해보면, 이 형식은 누가 다가 나오고 뒤에 여기에 것이나 또는 어떤이 와서 대표적인 이 자리에 올수 있는 녀석의 대표는 비동사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비동사의 뜻이 이다란 뜻도 있고 있다란 뜻도 있는데, 있다란 뜻일 때는 일형식 만들 때 쓰는 뜻이고요. 여기서 비동사의 두 번째, 첫 번째 뜻이 이다란 뜻으로서 것이다 만들거나 어떻다 만든다 했습니다. 이런 걸 보고 문법적으로 명사보호라고 했고요. 예, 형용사 어떤 시 왔을 때는 형용사보호라고 했고요. 명사보호나 또는 명사보호나 형용사보호가 있으면, 너무 글씨를 날려 쓰고 있나요? 뭐 알아는 듣겠죠. 명사보호나 형용사보호가 있으면 이 형식이라고 했었습니다. 좋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2번 알맞은 거 골라서 읽어볼까요? 밥 watched on airplane fly in the sky. 오케이, 그래서 그럼 무슨 뜻입니까? 오케이, 1, 2, 3, 4, 5 중에 5는 또, 아, 4입니까? 오케이, 누구누구에게 무엇무엇을 뭐뭐 해주다가 4형식이죠? 무슨 4형식입니까, 이게? Bob watched on airplane fly in the sky. 사형식 정리해보면, 사형식을 만들 수 있는 애들을 모아놓고 수여동사라고 하고, 수여동사는 의미적으로, 우리말 의미로 누구누구에게 무엇무엇을 보여주다, 보내주다, 사주다, 만들어주다, 요리해주다, 그려주다, 가르쳐주다 할수 있는 애들이고, 목적어가 두개 있다. 간접 목적어, 주어, 뭐 대표적인 형식 give A, B가 있으니까 이렇게 설명하면 A에게 B를 주다, 이게 사형식이다. 그러면 뭐 비행기에게 뭐를 해준단 얘기입니까? 그런 얘기가 아니죠. 사형식일 리가 없고요. 5, 그러면 1, 2, 3 중에 5-3에 ABC 중에 C죠. 그렇죠? 자, 그럼 문법적으로 이 5-3의 C를 만드는 동사를 보고 특별한 이름을 지어놨으니 그 이름은? 그렇죠. Perceptional verb. 지각동사 5가지 감각기관을 사용해서, 자, 감각기관을 사용해서 예를 들어서 감각기관 중에 시각을 예를 들면 누가 뭐뭐하 볼수 있죠. 그렇죠? 또는 뭐 청각을 예로 들면 누가 뭐뭐하 들을 수도 있죠. 누군가가 노래하 들을 수도 있고, 누군가가 달려 도망치 볼 수도 있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 지각동사고. 그래서 자, 아까 전에 해석이 크게 마음에는 안 들어요. 맞습니까? 자, fly에 대한 얘기를 해보면, 이 자리에 fly는
비켜줄래? fly는 fly 말고 가능한 형태가 하나 더 있죠. 그게 뭡니까? flying이 되고. 그러면 flying을 했을 때는 그 아까 다현이가 했던 그 해석이 맞겠죠. flying을 했을 때 밥은 지켜봤다. flying in the sky 하고 있는 비행기를, 하늘을 날고 있는 비행기를 봤다. 이렇게 하기로 우리 약속했어. 됐습니까? 그 다음에 fly가 들어갔을 때는 밥은 비행기가 하늘을 나는 것을 지켜보았다 인데 선생님은 해석할 때 밥은 비행기가 하늘을 나 지켜봤다 라고 해석하고, 그렇게 이상하게 해석하는 이유는 이 자리에 to fly가 와서는 안 된다는 걸 각인시켜주기 위해서 얘기한, 그렇게 하는 거라 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 더 따져봐야 될 게 있는데요. 비행기가 fly를 합니까? fly를 당합니까? 그렇죠. 그런 관계를 보고 우리가 지금 새로 또 다르고 배우고 있는 그 챕터의 챕터를 가지고 하면 얘와 얘의 관계가 에어플레인과 플라이의 관계가 능동의 관계라고 얘기합니다. 능동. 얘가 이걸 하는 거. 얘 능동의 관계라는 걸 또 다르게 설명하면 so. 자, 5형식이면 맨날 so 하죠. so on airplane AP라고 할게요. airplane 뭐 여기에 watch 있으니까 was flying 또는 on an airplane flew in the sky. 그래서 on airplane flew 또는 on airplane was flying 능동의 관계라는 거. 그래서 5, 3의 C고 지각동사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fly도 되고 flying도 되지만 to fly는 안 된다는 거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이 중에서 뭐 대표적으로 5, 3의 C를 할 수 있는 녀석, 특히 fly의 형태를 보고 얘는 지각동사를 골라야 되겠구나. 됐습니까? 오케이. 계속해서 3번 칼질하랍니다. 오케이. 그래서 누가? 오케이. 자, 우리말 먼저. 누가, 우리가, 무엇을? 오케이. 누구에게? 어떻게? 뭐한다? 보낸다. 시제는? 현재죠. 우리가 하는 행동. 그래서 얘를 영어로 완성시키면 We send the homework to our teacher by email. 그렇죠.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래서 지금 얘는 1, 2, 3, 4, 5 중에 3이죠. 근데 4로 할 수도 있는 녀석이죠. 왜냐하면 send의 뜻이 누구누구에게 무엇무엇을 보내다 라는 표현이 되니까 send는 얘는 맞박에 뭐라고 꼬리표를 달고 있다? 수여 동사. 됐습니까? 그래서 4도 되고 3도 되는데 여기에 이 녀석이 보였기 때문에 그래서 4가 아닌 3형식으로 to our teacher. 원래 뭐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었단 말이죠. We send our teacher the homework by email 할 수 있었는데 그렇게 하면 4형식이고 to가 쓸모가 없어지기 때문에 4형식이 아닌 3형식으로 to our teacher 해서 간접 목적어 받는 사람을 전치사 to를 붙여서 뒤로 보낸 그런 구조고, by email은 6가지 질문 중에 이메일이면 무엇이겠지? 이메일로. 그러면 뭐 너희들은 숙제를 너희들의 선생님에게 보내니 언제 어디 누구 무엇 어떤 어떻게 왜 중에서? 그렇죠. 어떻게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죠 이건. 그래서 이 대답 듣고 싶으면 How do you send the homework to your teacher가 될 거고요. 그러니까 오케이. 그래서 수단과 방법을 얘기하는 전치사 by입니다. 뭐뭐를 통하여, by email, 뭐 by car, 뭐 차를 사용해서 뭐 이런 표현도 by를 사용하는 거 만나본 적 있었고요. 어쨌든 얘는 4형식 할 수 있었는데 3형식으로 표현한 녀석이고요. 자, 공통으로 뭐 놓고 읽어달래요? You. 이거 계속해서 오케이. 그렇죠. You shouldn't give chocolate to your dog. Helen asked me to take care of her bird. 오케이. 그래서 첫 번째 문장은 1, 2, 3, 4, 5 중에 3이고 얘는 4. 땡.
오, 다시 그러면 이 make a 어떤. 자, 그럼 보겠습니다. You shouldn't give. 넌 줘서는 안 된다. 직접 목적어가 먼저 나왔죠. 무엇을 이란 누구에게가 아니고 무엇을이 먼저 나오니까 그래서 삼형식이었습니다. give이기 때문에 사형식 할 수도 있었는데 됐습니까? 받는 대상인 to your dog을 뒤로 보냈어요. 됐습니까? 그래서 사형식이 아닌 삼형식으로 갖고 너의 개에게 초콜릿을 줘서는 안 된다. 큰 뭐 병 걸리죠. 개들 초콜릿 먹으면. 그다음 자 이거 해석하면 뭐죠? 그럼 Helen asked me to take care of her bird. 그렇죠. 그 뜻이죠. 됐습니까? 그러면 얘는 5-2겠어요? 자, 5-2면 make a 어떤인데 여기에 make a 어떤입니까? 아니지 않나요? 5-2가 아니죠. 5-3에 그렇죠. want a to do 하고 똑같은 구조죠. 자, 5-3. 전부 5-3에 뭐 a도 있고 b도 있고 c도 있는데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얘는 지금 이제 5-1이니 5-2이니 5-3이니 하는 것들은 목적격 보호가 뭐냐에 따라서 선생님이 따로 새로 분류한 거였어. 5-1 대표는 call a, b였고요. a를 b라고 부르고 그리고 5-1은 목적격 보호가 뭐인 경우? 명사인 경우. 됐습니까? 그 다음 5-2의 대표는 아까도 얘기했듯이 make a 어떤이고요. 그래서 목적격 보호가 뭐인 경우들이다? 형용사인 경우. 그 시험 문제 이번 2학기 때 시험 범위에 형용사 써야 되는데 그 자리에 부사 써놓고 맞냐 틀렸냐 라는 거 많이 나온다 했었습니다. 여기에도 분명히 그 문제가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5-3은 목적격 보호가 동사였던 녀석인데 근데 동사를 또 쓸 수가 없어. 됐습니까? 그래서 to 부정사라든지 아니면 to가 없는 뭐 사역동사 같은 경우죠. 사역동사 같은 경우 to가 없는 동사원형 시제랑 관계없이 to를 생략한 동사원형 뭐 make a do, have a do, let a do 뭐 이렇게 설명했었고요. 그 다음에 얘는 지각동사라고 불리는 애들 누가 뭐뭐한 보다 라고 하는 뭐 watch a 동사원형 또는 얘 같은 경우에는 지각동사 같은 경우에 뭐뭐 하고 있는 중인 누군가를 볼 수도 있으니까 watch a doing도 가능하고 그 doing은 동명사가 아니다. 해석만 의존해가지고 공부하는 친구들이 뭐 I watched her running 뭐 running 뭐 very fast 뭐 이런 거 있다 치자. 그럼 하고 싶은 말은 나는 그녀가 뭐 엄청 빠르게 뛰어가는 것을 지켜봤다니까 어 이거 동명사겠네 는 것이니까 그런데 그게 아니라고 계속 얘기했어. 됐습니까? 빠르게 뛰어가고 있는 그녀를 봤다기 때문에 동명사가 아니고 현재 분사다. 5-3에 C고 지각동사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리고 4번 문제 또 다른 설명해야 될 건 여기에 2가 공통으로 들어가지만 이 2는 절대로 똑같은 2가 될 수가 없죠. 자 위에 to your dog 할 때 to를 보고는 뭐라 그러냐 얘를 보고는 전치사 그렇죠. 하지만 얘는 to 뒤에 동사 원형이 오니까 얘는 뭐라고 부른다 to 부정사라고 해야 되겠죠. 됐습니까? 자 care, take care of 하면 3종 세트 기억나시죠? 돌보다 take care of도 있었고 또 care for도 있었고 돌보다 care for, take care of, 그 다음에 look after 됐습니까? 네, 종종 시험 문제 나오기 때문에 제가 반복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take care of, care for, look after 돌보다 3종 세트라고 선생님이 설명하죠. 오케이 계속해서 5번 빈칸에 알맞은 말을 놓고 읽으면 되겠네요. 그래서 위 We didn't want him to come here. Okay. 그 다음에 계속해 두 번째 문장. Okay. She had her husband stop smoking. Okay. 그래서 맞았고요. 그러면 위에 문장은 1, 2, 3, 4, 5 중에 그렇죠. 5, 3, A. 가장 대표적인 want A to do니까. 그래서 해석하면 우리는 원하지 않았었다.
누가 뭐 하는 것을 그가 여기에 오는 것을 우리는 그가 여기에 오기를 원치 않았었어. 안 왔으면 좋겠는데 왜 왔지? 라는 이런 문장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장은 1, 2, 3, 4, 5 중에 5-3의 B죠. 그렇다면 여기에는 무슨 동사라고 불리는 녀석들이다? 사역동사죠. 사역동사 일단 3총사 make a 동사원형 make a do, have a do, let a do 이렇게 되어 있으면 누가 뭐뭐 하도록 시키다, 누가 뭐뭐 하도록 시키다 또는 누가 뭐 하는 것을 내버려 두다 이런 구조라 했었고요. 그 다음에 help도 있었죠. help는 help a do도 되고 help a to도 된다. 오케이. 그 다음에 그렇다면 해석하면 그녀가 뭐 했단 얘기입니까? 뭐 여기까지만 보면 그녀가 마치 가지고 있었다라고 얘기하는 것 같은데 뒤에 뭐가 나오고 또 뭐가 이렇게 나오고 동작을 나타내는 말이 이렇게 동사처럼 생긴 게 딱 나오니까 그러니까 얘는 되돌아가서 다시 이쪽 보고 다시 보고 나서 가지고 있었다가 아니고 그녀가 뭐 했다? 시켰다. 누구에게? 남편에게 뭐하라? 담배 끊으라? 시켰다.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요 부분도 우리가 한번 지나간 문법인데 짚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오케이, stop은 누구처럼? stop은 누구처럼? 얘처럼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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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면 얘처럼입니까? 이거를 묻고 있는 거죠. stop은 얘처럼. 됐습니까? 자, 얘기한 enjoy는 그럼 뭡니까? 뭐, 동명사만을 목적으로 가질 수 있는 녀석이라 했었어요. 자, stop에 대해서 학생들이 조금 어려워합니다. stop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설명할게. 뭐 할까? I stopped 이거 하지 마. 자, 두 문장 모두 가능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얘기하면 학생들이 뭐라고 생각하냐? try 같은 애 아닌가? 라고 생각합니다. 두 문장 다 된다면 두 문장 다 되는데 그러면 선생님 try처럼 아니면 like처럼 like나 아니면 try 같은 애 아닙니까? stop은? 자, stop은 그래서 이거에 아니라는 거 설명하기 위해서 내가 무슨 얘기부터 하냐면 stop은 사실은 두 가지 뜻이 있어. 무슨 뜻이 있느냐? 이런 뜻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런 뜻이 있어요. 됐습니까? 그래서 뭐뭐 하는 것을 더 이상 하지 않는다 할 때도 스탑을 쓸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어디를 가다가 멈춘다 라는 스탑도 있어. 둘은 전혀 다른 스탑이야. 자, 가만히 생각해보면. 됐습니까? 자, 그러면 이건 I stopped reading the book을 해석하면 무슨 뜻이 되느냐? 내가 뭐 했다? 둘 중에 하나겠죠. 그러면 그 책 읽는 것. 자, 아까 전에 내가 스탑이 누구처럼이라고 그랬냐면 enjoy처럼이라고 그랬는데 그러면 얘 뜻은 내가 책을 막 읽고 있다가 이렇게 했단 얘기야. 나는 책을 더 이상 읽지 않고 책을 읽는 것을 그만한다 라는 뜻으로 이 stop은 이 뜻으로 사용된 거고요. 그 다음에 I stopped to read the book은 무슨 뜻이냐? 내가 어디를 막 가다가 막 돌아다니다가 뭐 맞다 참 책 읽고 독서 뭐야 독후 감상문 써야지 숙제인데 그러면서 막 가다가 잠깐 멈추고 그 책을 읽기 위해서 됐습니까? 그 책을 읽기 위해서 이동을 멈춘다 라는 뜻이란 말이야. 자, 그러면 선생님 이것도 되고 이것도 된다면 아니면은 뭐 얘처럼 이런 거 아닙니까? 라고 얘기한다면 자, 지금 우리가 want처럼이냐, enjoy처럼이냐, like처럼이냐, try처럼이냐 라고 얘기하는 건 목적어로서 어떤 형태의 동사가 와야 되는가? 라는 얘기야. 자, 얘는 목적어가 아니야, 애시당초. 왜냐하면 얘 해석하면 어떤 뜻이 된다고 했었냐면 나는 멈췄다. 그 책을 읽기 위하여. 자, 이거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이죠?
why죠, why. 자, 목적어라는 거, 우리가 삼형식일 때 목적어 이런 얘기 했었어. 목적어라는 게 정의가 뭐였냐면, 뭐, 목적어, 아, 목적어 들어있는 아주 간단한 문장 하면, 뭐. 이런 게 삼형식의 가장 기본적인 형태. 나 그거 만들었어. 자, 이거, 이대다 뜯고 싶어. 어, 좀 더 구체적으로. I made the pizza. 내가 피자를 만들었대지. 그치? 그럼 이 대답 듣고 싶어.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이에요, 이거? 네. What에 대한 대답이죠. 뭘 만들었니? 이 대답 듣고 싶어. What did you make? What did you make? 뭐 만들었어? I made a pizza. 그래서 얘가 얘를 보고 무슨 어라 부르고, 목적어라 부르고, 목적어가 하나 들어있으니까 얘를 몇 형식이라고 그랬다? 삼형식이란 말이야. 자, 이거 해석도 써드리면 나는 그 책을 더 이상 읽지 않는다는 얘기인 거야. 됐습니까? 그러면 이거 이 대답 듣고 싶어. 그러면 이건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얘랑 똑같이 얘랑 공통점 앞만 길어봤자 it이란 말이야. 목적으로서 와있단 말이야. 목적으로서. 그럼 이 대답 듣고 싶으면 what, 이거는 이 대답 듣고 싶으면 what did you stop? What did you stop? 너는 무엇을 멈추었니? 독서하는 것을 멈췄다. 근데 이 대답 듣고 싶어. 그러면 얘는 what에 대한 대답이 아니고 얘가 막 가다가 갑자기 어 맞다 하면서 딱 멈췄어. 어 친구랑 같이 막 어 나랑 친구랑 걸어 가다가 내가 딱 멈췄어. 어 예를 들어서 그런 상황이라 치자. 그럼 친구가 야 왜 어? 왜 잘 가다가 왜 멈춘 거야? 이거는 뭐에 대한 대답이다? Why에 대한 대답인 거야. 그래서 이건 몇 형식이다? 누가 뭐 한다? 다음에 여섯 가지 질문 중에 Why가 남았으니까 이거 몇 형식이에요, 이거? 1형식이죠. When, where, how, why 기억나십니까? When, where, how, why는 뭐라 그러고 부사라 그러고 문장의 형식에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 그랬죠. 됐습니까? 자, 지금 이제 want처럼이냐 enjoy처럼이냐 뭐 like처럼이냐 이거는 무슨 어로서의 동사의 형태에 대한 얘기라고? 목적어로서의 동사의 형태에 대한 얘기라고요. 목적어는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이라고요? What 또는 whom 이런 거에 대한 대답이지 why에 대한 대답은 목적어라고 얘기를 안 하고 얘는 그냥 부사야 부사. 그리고 이거는 몇 형식이 돼버린다? 얘는 1형식이 되는 거고. 그래서 stop은 목적어로서는 누구처럼 enjoy처럼 동명사만을 목적어로 가질 수 있단 말이에요. 이 경우에는 여기다가 뭘 더 쓸 수 있냐? 얘를 더 쓸 수 있겠지. 의도를 나타내는 to 부정사의 무슨 적용법이라고 우리가 배웠어? 부사 적용법이라고 배웠는 건 기억나시죠? 그러니까 얘는 그래서 stop을 보고 내가 try나 like처럼이라고 얘기를 안 해. try나 like, like는 뭐가 오든 상관없는 애야. 뭐 I like to swim 해도 되고 I like swimming 해도 what do you like에 대한 공통적인 대답이란 말이야. 뭐 좋아해? 수영하는 것. I like swimming to swim 둘 다 돼. try는 뭐가 다르냐? try 뒤에 to do가 오는 거냐? doing이 오는 거냐? 공통적으로 what에 대한 대답이야. 예를 들어서 뭐 I y 이 대답 듣고 싶어도 what did you try고 이 대답 듣고 싶어도 what did you try야. 그래서 이 지금 눈에 보이는 거 이게 둘 다 삼형식 문장이야. 나는 근데 try는 어떤 점이 어떤 것이 있다 그랬냐면 뒤에 to 부정사가 오는 삼형식의 같은 경우에 try의 뜻이 몇 가지가 있는데 두 가지가 있는데 얘 뜻은 노력하다, 애쓰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나는 노력했었다. 그 책을 읽는 것을 그 책을 읽으려고 열심히 노력했다는 얘기고 얘는 무슨 뜻이 되는 거냐면 무엇을 시도해봤니? 시험삼아 해보다라는 뜻이 돼버린다 했어요. 공통적으로 what did you try? what did you try?에 대한 대답이고 목적으로서 뭐가 오느냐에 따라서 얘는 뜻이 달라진다고 했었습니다. why에 대한 대답이 아니야 얘가 why에 대한 대답이. 됐습니까? 이 설명은 조금 어려울 수도 있고요. 다음 또 설명하겠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stop은
뭐뭐 하는 것을 더 이상 하지 않는다 라는 표현을 하고 싶다면 여기에 to smoke 같은 형태가 오면 안 된다면 만약에 to smoke가 오면 이건 나쁜 여자가 되는 거죠. 나쁜 와이프가 됩니다. 만약에 이 자리에 to smoke가 오면 무슨 얘기가 되는 거냐면 어떤 여자가 시켰는데 남편한테 시켰는데 뭐하라고 시켰냐 하면요 stop to smoke 하면 가던 길을 멈추라고 시킨 거야. 뭐하기 위해서 가던 길을 멈춰라? 담배 한 대 피우기 위해서 여보 잠깐 멈춰봐요 담배 한 대 피워요 이렇게 얘기했다는 얘기가 돼버리는 겁니다. 정반대 얘기가 돼버리는 거죠. 헤이 뭐 어쩌고저쩌고 했고요. 또 칼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누가? 누구한테? 헤이 무엇을? 뭐에 주었다? 요리에 주었다. 그래서 정답은 몇 번과 몇 번인가요? 2번과 4번. 그렇죠. 그래서 2는 1, 2, 3, 4, 5 중에서 4가 된 거고 그 다음에 4는 3이 되었는데 이 문제에서 이제 모두 고르라고 의도한 것은 cook은 수요동사라고 불리는 녀석인데 간접목적어 whom에 대한 대답을 뒤로 보내서 3형식 전환할 때 전치사 for를 쓰는 걸 알고 있느냐 이걸 묻고 싶은 거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7번 문장의 형식이 보기와 같은 걸 몽땅 다 고르라고 했네요. 자 그러면 Brian is my best friend. 몇 형식? 1, 2, 3, 4, 5 중에서? 2형식. 2형식이죠. 2형식 중에서 어떠니 어떻다 되는 것과 것이 것이다 되는 경우가 있는데 지금은 것이 명사가 이다가 되고 있죠. 그래서 Brian은 나의 절친이다. 됐습니까? 그래서 이런 걸 보고 my best friend 이런 걸 보고 무슨 어라 했고 보어라고 얘기했고 그 중에서 보어를 만드는 재료에 따라서 형용사 보호와 명사 보호가 있다 했는데 얘는 무슨 보호다? 명사 보호겠죠. 됐습니까? 이 형식입니다. 그럼 이 형식 고르라고 했으니까 오케이. 그래서 여기에 뭐 1, 2, 3, 4, 5 계속 하란 얘기죠. 그래서 The sun shines brightly는 1, 2, 3, 4, 5 중에 1이죠. 그래서 누가다 빼고 brightly의 뜻은 밝게 라는 뜻이고 해석하면 태양이 빛난다 어찌 밝게 됐습니까? 어떠니 아니고 어찌가 와야 될 때 어찌 시절이니까 부사고 부사는 문장의 형식에 아무 영향을 끼치지 않으니까 얘는 주어 동사만 남아있는 일형식이고 그 다음에 the leaves turned red and yellow 뭐 얘는 몇 형식입니까? 2형식이죠. 오케이. 해석하면 나뭇잎들이 바뀌었다. 어떤 색깔로? 빨갛고 노란 색깔로. 뭐 가을이 됐다는 얘기겠죠. 나뭇잎들이 빨갛고 노랗게 바뀌었어. 그러니까 턴드에다 밑줄 긋겠죠. 그리고 여기 밑에다 뭐라고 쓰겠어? The leaves were red and yellow 해도 거의 똑같은 의미가 전달되는데 여기에 이 자리에 이런 문제도 있습니다. 턴드 대신 쓸 수 있는 것을 모두 고르세요 한다면 got이 있겠죠. 또 B로 시작하는 became 있겠죠. 그 다음에 또 G로 시작하는 하나 더 있는데 grew 그렇죠? 맞습니까? 그 다음에 went도 있었습니다. 맞습니까? 그리고 비동사를 써서 the leaves were red and yellow 하면 이런 느낌인데 나뭇잎들이 빨갛고 노랬던데 근데 이런 것들이나 turn 이런 거 하면 점점 변해가는 느낌 어떤 상태로 변해가는 느낌이고 됐습니까? 그럼 일단 답은 2번 하나 나왔네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Jason and I watched fantastic scenery on the mountain은 1, 2, 3, 4, 5 중에 5 다시 3에 C다. 오케이. 그렇다면 얘는 답이 아닐 거고 그 다음에 계속해서 We kept quiet in front of the beautiful sunset 1, 3, 4, 5 중에 2다. 오케이. 그렇죠. We kept quiet. 뭔 소리입니까? 우리는 조용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었다니까. 우리 조용히 있었다 이런 말이죠. 그렇죠. 우리 조용히 있었다. In front of a beautiful sunset. 아름다운 일몰 앞에서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이 부분은 뭐에 대한 대답이니까? Where에 대한 대답이죠. 그러니까 이 부분은 문장의 형식에 아무런 영향을 못 주고요. kept에다 밑줄 치고 이걸 써도 우린 조용히 있었다가 똑같이 되는 거죠. We were quiet, we kept quiet. 그래서 이 형식이고요. 됐습니까?
그 다음에 after hiking together we became better friends. 오케이. 그래서 1, 2, 3, 4, 5 중에 2죠. After hiking together는 6가지 질문 중에 when이니까 문장의 형식 따질 때 아무 신경 쓸 필요 없고요. 그래서 we became better friends. 그러니까 함께 뭐 하이킹 한 후에 우리는 더 친한 친구가 더 좋은 친구가 되었다. 그러니까 became에다 밑줄 치고 were 써도 되는 거죠. We were better friends. 우리는 더 좋은 친구가 였다 였는데 became 하면 되었다. 이렇게 해서 똑같이 이 형식이죠. 자, 그래서 이 형식인 거 이렇게 이렇게 총 답이 3개네요. 2, 4, 5 맞았나요? 네. 오케이. 자, 그런데 얘는 5-3의 C가 아니죠. 자, 학생들이 흔히 하는 실수입니다. Watch. 이거 지각동사라고 내가 배웠어. 그럼 이게 당연히 5형식이겠지. 이게 어떻게 5형식입니까? 5형식일 수가 없어요. 5형식이라면 어떤 목적어가 어떤 행동하는 게 나와야 돼요. 볼까요? 제이슨과 내가 뭐 했답니까? 봤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6가지 질문 중에 뭐가 보여요? 그 뒷부분에 그래서 6가지 질문 중에 what이죠. 여기 what 보이고 그 다음에 그 뒷부분에 6가지 질문 중에 뭐가 보입니까? where가 보이죠. 그럼 이건 몇 형식이겠어요? 1형식? 3형식이죠. 자, 선생님이 계속 얘기했습니다. 동사 뒤에 what이나 whom에 대한 대답을 보고 무슨 어라고 한다고요? 목적을 한다 했죠. 그렇죠? 제이슨과 내가 봤어. 뭘 봤는데? 환상적인 경치를 봤대요. 어디서 봤는데? 그 산 위에서. 제이슨과 내가 환상적인 아주 멋진 경치를, 풍경을 그 산에서 봤어. 그러면 누가 다 했으니까 일단 1형식인데 뒤에 what에 대한 대답이 나왔어. 어? 목적어네? 따져보니까? 3형식이네. 그 다음에 where에 대한 대답이니까 on the mountain은 형식을 따질 때는 신경 쓸 필요가 없는 부분이고. 그러니까 얘는 3형식이지. 자, watch 같은 게 나왔다고 해서 무조건 5형식이 되는 게 아니에요. 알겠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얘는 5, 3, C가 아니고 3형식이었습니다. 어쨌든 답은 맞았고요. 8번. 빈칸에 알맞지 않은 것을 고르라 했으니까 정답은 몇 번입니까? 3번이다. 오케이. 그렇네요. 자, 그래서 he had me go to sleep earlier than usual. 자, earlier than usual. 이거 어떻게 해서 하면 될까요? 그렇죠. 그런 식으로. 그러면 이걸 하면 그가 뭐 했단 얘기가 되니까 그가 뭐 했다? 시켰다. 누가 뭐 하? 내가 평소보다 더 일찍 자러 가라. 시켰다. 그래서 얘 들어가면 5에 3에 B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뭐 so 들어가면 5에 3에 C가 되는데 그래서 어떤 목적어가 어떤 행동하는 게 나옵니다. 알겠습니까? 무조건 5형식이 so 나왔다고 해서 I saw her 이건 당연히 몇 형식이겠다. 얘는 3형식이 돼야죠. I saw her 같은 것들은 목적어가 I saw her in the room 이런 문장이 있다 치자. I saw her in the 나는 그녀를 방에서 봤다. 이거는 선생님 이거 지각동사니까 5-3의 C입니다 이러면 안 돼요. 이거는 1형식 아니 3형식입니다. 알겠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핵심은 5형식에서 특히 5-3이라고 붙는 애들은 목적어 뒤에 어떤 동작을 나타내는 말이 나오고 그 동작은 누가 하는 거다? 주어가 하는 거다? 목적어가 하는 거다? 목적어가 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평소보다 더 일찍 자러 간 건 힙니까? 아입니까? 아이가 되는 거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뭐 let 마찬가지 5에 3에 사역동사니까 be 될 거고 그 다음에 helped 들어가면 여기에 go도 되고
이 경우에는 to go로 바꿨어도 상관없고 동사의 be다. 근데 준사역 동사다. 하지만 told가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만 합니까? He told me to go to sleep earlier than usual 해야 되겠죠. 얘가 들으려면 5-3의 A가 돼야 되기 때문에 얘는 go가 아닌 반드시 to go의 형태로 와 있어야 된다.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9번입니다. 알맞지 않은 거 고르는 겁니다. 알맞지 않은 거니까 정답은 몇 번입니까? 2번이다. 오케이. 그러면 일단 happy 넣은 버전은 된다는 얘기고, 그럼 happy 넣으면 these beautiful songs will make him happy 를 해석하면? 것이다. 됐습니까? 그러면 happy가 들어가면 5- 2주어. So he will be happy.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전형적인 make a 어떤이죠. 조심해야 될 건 해석했을 때 이 아름다운 노래들이 그를 행복하게 만들 것이다. 그러니까 행복하는 해피고 행복하게는 해필리니까 이 자리에 해필리 와야 되겠다고 생각하면 절대로 안 된다 했어. 왜냐하면 5형식 나올 때마다 내가 맨날 하는 게 so 하는데 so he will be happy지 he will be happily 일리가 없잖아요. 됐습니까? 그래서 여기엔 happy가 맞고, 그 다음에 스마일이 오고 싶으면 얘는 얘를 떼거나 아니면 이 녀석 그쵸? 얘를 떼야 되겠죠. 그래서 스마일이 들어가면 이 아름다운 노래가 그를 뭐 하도록 만들 것이다? 미소 짓도록 만들 것이다가 될 거고, cheer up 뭐 기운 내도록 만들 것이다. 얘 동사인데 to 안 붙였으니까 5-3의 be를 만들 수 있겠죠. 그 다음에 very famous, 이 아름다운 노래들이 그를 매우 유명하게 만들어둘 것이다가 될 거니까 얘는 5-2가 되겠죠. 뭔가 happy하고 famous하고 똑같이 so he will be very famous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a popular singer를 넣으면 해석은 이 아름다운 노래들이 그를 인기 있는 가수로 만들어줄 것이다 가 될 거죠? 그쵸? 그러면 얘는 그렇죠. So he will be a popular singer. 5-1은 목적격 보호가 뭐인 경우? 명사인 경우로 했습니다. call A, B 하듯이 make A 어떤 것 했으니까 so he will be a popular singer가 되는 거니까 얘는 5-1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5형식도 이렇게 그냥 5형식을 다 뭉뚱그려 놓는 것보다는 목적격 보호가 뭐이냐에 따라서 이렇게 구분하는 훈련을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저는 경험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제일 어려워하는 문장의 형식이 당연히 뭐 5형식입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알맞지 않은 걸 고르라 했으니까 정답은 몇 번이고? 4번이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got이 들어갔다 치자. 그럼 Mark got his son to read a lot of books. 해석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됐습니까? 자, 분명히 이번에 뭐 작년 시험에도 그랬어요. 작년 시험에도 get의 다양한 의미에 대해서 이 get하고 똑같은 쓰임새로 쓰인 걸 골라라라는 문제가 작년에도 나왔었어. 그래서 뭐 get 뒤에 뭐 it gets hot 2주 점점 더워진다 이러고 있죠. 그렇죠? 그다음에 I got a present 1, 2, 3, 4, 5 중에 뭐 from her 붙여볼까? I got a present from her. 1, 2, 3, 4, 5 중에
I got a present from her. 1, 2, 3, 4, 5 중에 뭘 것 같아요? 틀려도 상관없습니다. 3이죠. 내가 받았다죠, 이거. 받았다. What? 뭘 받았는데? 선물. 누구한테서? 그녀에게서. 얘는 전치사 다 알고 있으니까 문장의 형식에 상관없고요. 얘 what에 대한 대답이니까 목적어 있네요. 그리고 이렇게 사용된 뭐 삼형식에 사용된 get은 무엇을이 왔으니까 무엇을 받았다란 뜻이죠. 이거는 된다란 뜻이 되는 거고요. 이 형식일 때. 그 다음에 또 여기에 나와 있는 거 뭐 이렇게 쓰이기도 하죠. I got him some water. 이건 또 무슨 뜻일까요? 일단 I got him some water. 사형식이고 그래서 얘 뜻은 그렇죠. A에게 B를 갖다 주다란 뜻이라 했죠, 이건. 그래서 이거 요렇게 요렇게 바꾸면 I got some water for him 된다라고 배웠었어요. 이것도 4가 되죠, 이거는. 그렇죠. 그 다음에 get이 이제 get이 보니까 1형식 빼고는 다 하고 있어 지금. 2형식에도 쓰이고 3형식 쓰이고 4형식 쓰이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하면 얘는 5-3에 A로 쓰여서 이렇게 사용됐을 때 누군가 사람이 나오고요. 일단 목적어가 하나 나오고요. 뒤에 동작을 나타내는 말이 to 부정사 형태로 와있어. 그러면 누가 A에게 뭐뭐 하라고 시켰다란 뜻이고 그래서 얘 시켰다니까 시키다란 뜻을 갖고 있으면 뭐다? 사역동사다라고 하면 안 된다 그랬습니다. 시키다란 뜻을 갖고 있지만 얘는 사역동사가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 동사 원형이 와서는 안 되고요. 5-3의 A의 형태, to 부정사의 형태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기억나시죠? 됐습니까? 그러면 뭐 told, 써도 뭐 형식은 5-3의 A일 거고 그러면 마크는 그의 아들에게 많은 책을 읽으라고 말했다가 될 거고요. 됐습니까? 그 다음에 expected를 쓰면 계속해서 5-3의 A가 될 거고 마크는 그의 아들이 많은 책을 읽을 것이라고 뭐 했다? 기대했다가 되겠죠. 뭐 예상했다, 기대했다. advised 들어가도 계속해서 5-3의 A가 들어가서 마크는 뭐 했다? 충고했다. 그의 아들에게 많은 책을 읽으라는 것을. 됐습니까? 하지만 watch가 됐을 때는 여기에 어떤 형태라든지 read라든지 또는 reading의 형태 이 형태로만 가능하다. 그래서 얘는 뭘 해야 되기 때문에 5-3의 C 지각동사니까 읽고 있는 중인 reading을 골라서 reading a lot of books 하면 뭐 읽고 있는 중인 그의 아들을 지켜봤다. read를 하면 뭐 마크는 그의 아들이 많은 책 지켜보았다. 이 형태만 가능하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그래서 알맞은 걸 대화를 완성하려네요. 대화 완성해보겠습니다. A가 뭐라고 물어봤더니 How does the blanket feel? 했더니 대답이 It feels softer, softly. It feels soft. I'll take it.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It feels soft. 1, 2, 3, 4, 5 중에 그렇죠. 아하, 아하, 왔다 갔다 하십니까? It is soft. 해도 같은 얘기가 전달되죠. How does the blanket feel? 그래서 그 담요는 어떤 느낌이 듭니까? 얘는 의문 형용사입니까? 의문 부사입니까? How는 의문 형용사일 수도 있고 의문 부사일 수도 있다 그랬어요. 얘는 그래서 의문 뭐다? 형용사다 부사다? 그렇죠. 얘가 의문 형용사인지 부사인지 궁금하면 여기에 대한 대답이 뭔지를 보면 되는데 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얘는 의문 형용사 부사 중에서 당연히 의문 형용사로서 이 how는 how do you go to school 할 때 how가 아니고요. how are you 할 때 how입니다. 그러니까 how는 방법을 물을 때도 쓰지만 상태를 물어볼 때도 쓴다 했죠. 상태를 물어볼 때 의문 형용사가 되는 거예요. 상태를 말하는 상태에 대한 말들이 전부 다 무슨 시니까 어떤 시니까 됐습니까? 해피한 상태인지 sad한 상태인지
소프트한 상태인지. 됐습니까? 그래서 이 자리에 소프트리가 오면 절대로 안 된다는 거.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12번. 자, 그래서 뭐 지금 밑줄 친 부분의 쓰임이 나머지 넷과 다른 것은 이라고 얘기하고 있네요. 오케이. 그래서 1, 2, 3, 4, 5 중에 답은 몇 번인 것 같아요? 3번이 좀 다르다? 오케이. 그러면 1번부터 보겠습니다. The customer made the clerk angry. 뭐 일단 뭔 소리입니까? 해석하면? 어, 그렇죠. 고객 손님이. 그렇죠. 그러면 1, 2, 3, 4, 5 중에 뭐고? 5 다시 2. So? 그렇지. 됐습니까? 그러니까 5-2지. 목적격 부호가 뭐인 경우? 형용사인 경우. 오케이. 이 자리에 angrily가 오면 안 됩니다. 오케이. 우리말 해석은 화나게 만들었다니까. 화나는 angry고 화나게는 부사니까 angrily니까. 오, angrily 와야 될 것 같지만 그러면 안 된다고요. 그게 5-2에서 시험 문제 많이 나오는 거랬어요. 형용사 월자리니 부사 월자리니. 됐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가만 보니까 얘가 지금 문법적으로 뭐라고 부르는 역할을 하고 있다. 역할 그러면 무슨 어라고 대답해 줘야 되죠? 얘가 지금 무슨 어입니까? 그렇죠. 목적격. 가만 보니까 목적격 부호가 아닌 걸 고르라는 얘기네요. 됐습니까? 자, 그러면 everyone thinks Mr. Kim a great teacher는 해석은 뭐고? 모든 사람들은 미스터 김이 훌륭한 선생님, 대단한 선생님이라고 생각한다죠? 그렇죠? 그러면 얘는 1, 2, 3, 4, 5 중에 5 다시 1이죠. So Things 쳐다봤죠? So 그렇죠. So Mr. Kim is a great teacher. 목적격 부호가 뭐인 경우? 명사인 경우. 것이 것이다 만드는 경우. 오케이. 그 다음에 My brother lent me some money. 해석은 뭐고? 나의 브라더가, 브라더 시스터는 그냥 브라더 시스터라고 해석하세요. 뭐 형인지 오빠인지 누나인지 동생인지 헷갈리니까. 나의 브라더가 뭐 했다? 주었다. 그렇죠. 그래서 1, 2, 3, 4, 5 중에 4조. So I was some money가 할 수 없는 거죠. 됐습니까? 그래서 나는 약간의 돈이 되었다라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됐습니까? 그래서 얘를 보고, 얘도 목적격 부호니까 지금 5-뭐라고 얘기하고 있는 건데, 얘는 형용사인 경우, 명사인 경우인데, 얘는 목적격 부호가 아니고, 얘는, 아이고야, 넌 뭐야? 자, 무슨 무슨 어라고 얘기해줘야 된다 했죠. 역할이니까. 얘는 무슨 어다? 중에서, 간접 목적어면 사람인데, 그렇죠. What에 대한 대답이죠. 주어지는 물건이죠. 직접 목적어.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4번. We found the sci-fi movie interesting. 해석은? 공상과학 영화죠? 오케이. 자, 그래서 1, 2, 3, 4, 5 중에 그러면 5-2죠. 그리고 내가 find에 대해서 또 얘기한다. 제발 find의 뜻을 찾다라고만 생각하지 말라고. 자, find a 어떤이란 구조죠, 지금. 이럴 때 find의 뜻은 뭐라 그랬죠? 그래, 깨닫다, 알게 되다라 그랬어. 우리는 알게 됐어. 그 공상과학 영화가 어떻다는 사실을, 재미있다는 사실을. 됐습니까? So, the sci-fi movie. 됐습니까? So, the sci-fi movie was interesting. 그러니까 5-2가 된 거죠. 그러니까 얘하고 지금 똑같죠. 목적격 부호가 형용사인 점은.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the parents named their child Emily. 해석은?
이름 붙였다, 이름 지었다. name AB 하면 A에게 B라고 이름 붙이다. 그래서 5-1이죠. So their child was Emily. 그들의 아이는 Emily였다. 됐습니까? 오케이. 쭉쭉쭉쭉 되었고요. 그 다음 계속해서 다음 문장과 뜻이 같도록 할 때 빈칸에 알맞은 것은? 자, 아니야 다를까? 나왔어요. 일단 정답은 몇 번이고? 4번. 4번이고 Brian got his brother some stickers. 해석하면 뭐가 되죠? 브라더에게 그렇죠. 갖다 주다죠. 그래서 얘는 1, 2, 3, 4, 5 중에 4였던 거죠. 됐습니까? So his brother was some stickers는 말도 안 되는 얘기니까.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지금 4형식에서 get의 뜻이, 또 get의 뜻이 이제 2형식의 get. 됐습니까? get 어떤이야? 어떤 상태로 변해가다. 그 다음에 get 3형식일 때 I got a present. 선물 받았다. 3형식 받다란 뜻이고 get A, B 4형식일 때는 A에게 B를 갖다 주다가 되고요. get A to do 5-3의 A면 A에게 뭐뭐 하라고 시키다 인데 사역동사는 아니라고 했었습니다. 기억나시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얘는 4형식에서 A에게 B를 갖다 주다 라는 뜻인데 3형식으로 바꾸면 전치사 for 써야 된다. 오케이. 그 다음에 문장의 형식이 같은 것끼리 짝지어진 것은 했네요. 오케이. 그래서 정답은 몇 번입니까? 2번. 2번인 것 같다. 오케이. 그러면 1번부터 보겠습니다. I asked Kevin to help me. 해석하면 오케이. 무엇을? 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이죠. 됐습니까? 그래서 얘는 1, 2, 3, 4, 5 중에 일리가 없죠. 자, 주어 동사 찾았죠? 자르죠. 그 다음에 whom에 대한 대답이 보이니까 자르죠. 그 다음에 이렇게 생긴 게 있네. 그럼 당연히 몇 형식이겠어요? 그래, 5형식이죠. 그럼 뭐 5-2 그렇지. want a to do 하고 똑같죠. 그래서 나는 물어봤다가 아니고 요청했다가 되는 거고 누구에게 뭐 해달라는 것을 어떤 행동하는 것을 요청했다가 되는 거고 난 케빈에게 나를 도와달라고 요청했다. 오케이. 그 다음에 I dropped my cell phone in the toilet. 해석하면 뭐고 오케이. 그래서 얘는 1, 2, 3, 4, 5 중에 그렇죠. 3이죠. 자, 그럼 주어 동사 I dropped 떨어뜨렸죠. 그 다음에 여섯 가지 질문 중에 what이 보이죠. 목적어죠. 일단 3형식까지 갔어. in the toilet은 여섯 가지 질문 중에 where니까 문장의 형식에 아무 영향을 못 주죠. 됐습니까? 그래서 같은 형식이 아니고요. 그 다음에 We help dad fix the bike. 해석하면 뭐고? 부탁했다? 에스트? 자, 끊어있게 순서대로 해석해보세요. 누가 뭘 했대요? 해석하면 우리가 뭐 했대? 도와줬대잖아. 그치? 그 다음에 whom에 대한 대답이 보이죠? 누굴 도와줬답니까? 아빠 도와드렸대요. 남아있는 거 이건데 해석하면?
그렇죠. 우리는 아빠가 자전거 고치 도와드렸다 이 말이죠. 그렇습니까? 아빠가 고치는 건 아빠야. 근데 우리는 아빠 도와드렸다 이 말이고요. 그렇습니까? 그래서 얘는 1, 2, 3, 4, 5 중에 5-3의 B 사역동사. 그래서 근데 그 중에 준사역동사가 사용됐으니까 fix도 되고 to fix도 된다 이 경우는. 오케이. 그 다음에 I saw Kevin and Eric playing card games. 계속하면 오케이. 그렇게 해석 안 하기로 했죠. 어쨌든 얘는 5-3의 C인 거죠. 그리고 나는 봤다. 자, 뭘 봤습니까? 카드 게임 하고 있는 케빈과 에릭을. 됐습니까? 그래서 5-3의 C니까 플레잉도 되고 플레이가 되는 거죠. 이번에는 투 플레이는 안 되고요. 카드 게임 하고 있는 케빈과 에릭을 지켜봤습니다. So 그러니까 뭐 2번 같은 게 두 문장 다 so가 되죠. So dead fixed the bike and we helped him. 그 다음에 Kevin and Eric were playing card games and I saw them. 됐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시험 문제가 나와요. 그러니까 이 뭐 end가 들어있는 문장을 다 이렇게 뭐 주어를 뭐 예를 들어서 뭐 이제 이 뭐 이게 아니고 그러니까 이런 문장을 보여줘요. 앞으로 풀게 될 시험 문제 중에서 뭐 Kevin and Eric were playing card games and I saw them. Kevin과 Eric 카드 게임 하는 중이었고 나 그리고 난 그 애들을 봤어. 인데 이 문장을 I로 시작하는 문장으로 표현해 보세요. 이릅니다. 그게 이제 I saw Kevin and Eric playing card games. 이런 식으로 바꾸는 거. 오형식으로 하는 거. 이런 게 앞으로 곧 만나게 될 시험 문제에 나오게 될 예정이에요. 알겠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Please tell me the truth. 해석하면 뭐고? 그렇죠. 제발 나한테 좀 진실을 말해줘. 그래서 1, 2, 3, 4, 5 중에 그렇죠. 아이고 왜 왔다 갔다 하냐. 4죠. 4.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누구누구에게 무엇 무엇을 뭐 so I am the truth는 아니니까 5-1은 아니고요. 나에게 진실을 좀 말해주세요. 그 다음에 Mom gave it to my sister and me는 1, 2, 3, 4, 5 중에 그렇죠. 자,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는 뭐라고 설명했었어요? 만약에 이 it이 예를 들어서 뭐 더 피자라 치자. 그러면 얘가 만약에 더 피자라면 그때는 mom gave my sister and me 더 피자도 되고 mom gave 더 피자 to my sister and me 사형식, 삼형식이 다 된다 그랬어. 근데 이걸 앞만 길어봤자 했을 때는 몇 형식으로 밖에 안 된다고 했냐면 3형식 밖에 안 된다 했어요. 그 말은 어떻게 하면 이상한 문장이 된다는 얘기냐. Mom gave my sister and me it. 벌써 이상하잖아. 됐습니까? 그래서 give it to me 라는 노래가 있지. Give me it 이런 노래는 없다 그랬어.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He is a nice and friendly teacher 는 1, 2, 3, 4, 5 중에 2조 거시다 만들고 있는 명사 보호 중에서도 형용사 보호가 아닌 명사 보호고요. 더선 뭐 그는 뭐 착하고 뭐 친근한 선생님이다라고 얘기했고요. 그다음에 더 선 sets in the west는 1 2 3 4 5 중에 1이죠. 태양이 뭐 한다? 진다. 오케이. 그다음에 여섯 가지 질문 중에 where 어디에서 서쪽에서 태양은 서쪽으로 집니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where에 대한 대답이니까 얘는 문장의 형식에 아무 영향을 끼치지 못하고 주어와
동사 is set to 이 형태로 되겠으니까 일형식이다. 그 다음에 bad words make me angry 해석하면 뭐고? 오케이. 그래서 1, 2, 3, 4, 5 중에 일일 리가 있나? 주어 끊어읽기 하고 나서 당장 whom에 대한 대답이 뭐 이런데 3형식이다. 오케이. 그래서 나쁜 말이 나를 화나게 만들죠. So? 그래 무슨 3이야 이게. So I am angry because of bad words. 그럼 당연히 5 다시 make a 어떤 make a 어떤 화난 됐습니까? 그 다음에 my friend made me a pretty bracelet. bracelet이 뭐든가요? 안 찾아봤으니 모르죠. 팔찌 오케이. 그래서 my friend made me a pretty bracelet 해석하면 뭐고? 그래서 1, 2, 3, 4, 5 중에 4죠. So I was a pretty bracelet 하면 말이 안 되니까 됐습니까? 에게 를 만들어뒀다 됐습니까? 오케이. 잘하고 있는데 조금 아쉬워요. 잘하고 있고요. 15번 관로 안의 말을 이용해서 문장을 완성하세요. 완성해봅시다. My mother. 오케이. 그래서 해석하면 뭐고? 오케이. 무엇을 충고했다? 잘 입으라 는 것. 투부정사의 명사제공법이죠. 그리고 얘는 1, 2, 3, 4, 5 중에 그렇죠. Want A to do. Advise A to do. 내가 이제 엄마의 말을 충고를 받아들인다면 So I dressed well. 됐습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난 잘 차려입었어. 엄마가 충고했으면 에게 뭐뭐 하라는 것을 어드바이스하고 어드바이스 받는 목적어가 나왔습니다. 일단 3형식까지 갔는데요. 근데 뒤에 보니까 목적어가 하는 행동을 투부정사로 표현했으니까 5-3까지 가는 거죠. 그 중에서도 지각동사도 아니고 사역동사도 아니니까 평범한 동사니까 want처럼 평범한 동사니까 그 중에서도 투부정사 형태로 와야 되는 녀석. 그 다음에 계속해서 16번 완성시키면 Okay, I felt the a poor dog shake in my arms. 해석하면 나의 품에서 하면 되겠죠. 그렇지, 뭐 물론 힘들다는 뜻이 있겠죠. 오케이. 나는 자 그리고 에이 내가 선생님 공부 빡세게 했어요 이런 티를 내고 싶으면 답을 이렇게 안 하고 이렇게도 할 것 같은데 그래 됐습니까? I fell 내가 느꼈다. 자 이 버전으로 해석하면 그 불쌍한 강아지가 내 품에서 떠는 것을 떠 느꼈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흔들다도 되지만 벌벌 떠는 거 됐습니까? 불쌍한 강아지라 했으니까 내 품에서 떨고 떠는 걸 느꼈단 얘기고 그 다음에 이 버전으로 하면 나는 내 품에서 떨고 있는 중인 불쌍한 강아지를 느꼈다 됐습니까? 그래서 얘는 동명사가 아니고 현재 분사니까 자꾸 이런 표시합니다. 떨고 있는 어떤 시 역할이다. 분사라 하면 동사가 형용사 된다 라는 뜻이라 했고요. shake 또는 shaking 두 가지가 가능하다. 그래서 얘는 5-3의 C 지각 동사.
17번 문장의 형식이 나머지 넷과 다른 거를 고르라고 하고 있는데 요 일단 답은 몇 번이던가요? 2번이 다르더라? 오케이, 그럼 하나씩 보겠습니다. 1번부터 I heard her talk on the phone. 해석은? 오케이, 그래서 얘는 1, 2, 3, 4, 5 중에 그러면 5 다시 그렇죠. 난 들었다. 누가 뭐하 들은 거죠. 나는 그녀가 전화 통화하 들었다. Talk on the phone 전화 통화하다. 됐습니까? 전화로 얘기하는 거니까 전화로 통화하 들었다. 그리고 여기다가 이렇게 써놓으면 좋겠죠. 됐습니까? 전화 통화하는 중인 그녀의 소리를 들었다 해도 되니까. 절대로 to talk는 절대로 안 된다. 전화통화하는 것을 들을 순 없어요. 는 것이라고 막 투 붙이면 절대로 안 된다 얘기했습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I bought my grandmother a book. 해석은 할매한테 책을 사드렸죠. 1, 2, 3, 4, 5 중에 4죠. 됐습니까? So my grandmother was a book. 알고 봤더니 할머니가 책이었다. 이런 문장은 말이 안 되니까요. 5형식 일리가 없고요. 오케이, 그 다음에 He keeps his money safe in the bank. 해석하면 뭐고? 어? 계속해서 저축하고 있다 그 얘기하고 싶어요? 그러면 아마 이렇게 해야 될걸? 누가다 he가 keeps 한다. 무엇을 그 은행에 그의 돈을 저축하는 것을 keep은 누구처럼? 처럼. 그러면 이렇게 해야 될걸요. he keeps 그가 계속한다. saving his money in the bank 하는 것을 1, 2, 3, 4, 5 중에 이거 saving은 뭐뭐 하는 것입니까? 뭐뭐 하는 중입니까? 내가 지금 하는 건 이제 얘가 현재 분사인지 동명사인지 정체를 밝혀보란 얘기죠. 그러면 현재 분사다 동명사다? 동명사. 이거랑 똑같죠? 그걸 계속한다는 얘기. 그거 뭐 은행에 그의 돈 저축하는 것을 계속한대요. 이게 몇 형식일까요? 3형식. 이거는 됐습니까? 그는 그의 돈을 계속해서 그의 은행에 그 은행에 저축한다는 건 이렇게 표현하는 거고요. 오케이. 얘는 he가 keeps 한대요. 일단 여기까지 he가 keeps 한다. 그 다음에 여섯 가지 질문 중에 what이 보이죠. 그 다음에 safe가 보이죠. 그러니까 일단 1, 2, 3, 4, 5 중에 다시 그래 so his money is safe in the bank. His money is safe. 그의 돈이 어떻다? 안전하다. 어디에서? 그 은행에서. 됐습니까? 그래서 이 문장의 해석은 그가 뭐 keep식 이렇게 한단 말이야. 그렇죠? 무엇을 돈을 어떤 상태로 해둔다? 안전하게 해둔대. 안전하게. 어디다가? 그 은행에다가. 그래서 우리말스럽게 해석하면 그는 그의 돈을 그 은행에 안전하게 보관해둔다 라는 뜻이지 저축을 한다 라는 얘기는 전혀 없습니다. 여기.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keep a 어떤이니까 5-2 make a 어떤하고 똑같고요. 여기에 안전하는 safe고 안전하게는 safely야. 하지만 우리말 해석은 그는 그의 돈을 은행에 안전하게
보관해둔다 랍시고 여기 safely 오면 안 된다는 게 5-2라 그랬습니다. 해석과는 좀 다르게 형용사를 써야 된다 했어요.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My homeroom teacher asked us to clean the classroom. 담임 선생님이 뭐 하셨답니까? 그렇죠. 그러면 얘는 1, 2, 3, 4, 5 중에 그러면 5 다시 그렇죠. 5 다시 3에 A, U, B, 1에 또 메모리가 또 딸리는구나 얘가 이 시간쯤 되면 5 다시 3에 A죠. Ask A to do. 그리고 얘는 이제 깨끗하니 아니고 청소하다라고 해석하는 게 낫겠죠. 그렇습니까? 동사 클린이 clean room 할 때는 형용사지만 clean the room 하면 동사니까 청소하라는 것을 요청했다. 오케이. 그래서 얘는 오 아이고 아직도 안 되네. 잠깐 껐다가 좀 다시 좀 켤게요. 메모리가 모자라요. 자, we found many people excited at the festival. 해석하면 오케이, 좋아요. 그래서 1, 2, 3, 4, 5 중에 그러면 다시 오케이. We got found 했죠? 그렇죠? 그 다음에 whom이 보이죠? 그렇죠? 그럼 일단 오라고 했으니까 so 한번 가볼까요? So? 그렇죠? Were 했죠? Many people이니까 was는 아니고 됐습니까? So many people were excited. 오케이. 그러면 excited 앞에 were가 있다는 얘기는 얘가 무슨 시란 말이죠? 그러면 5-2죠. 자, 얘는 excite로부터 왔겠죠? 그쵸? excited는 그러면 excite가 요렇게 된다는 얘기는 얘가 동사로서의 뜻이 있단 말이고 3단 변신은 어떻게 한다? 규칙 변화하니까 excite, excited, excited 한단 말이죠. 일단 excite의 뜻이 뭔지부터 한번 볼까요? excite의 뜻은? 오케이. 얘가 excite, excited, excited 요런 짓을 한다는 얘기는 visit, visited, visited 하고 똑같은 짓을 한다는 얘기고 그러면 무슨 품사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제가 지금? stay, stayed, stayed 하고 똑같은 짓을 하고 있죠? 그렇죠? stay의 뜻이 뭐야? 그래 그럼 무슨 품사예요? 동사죠. 그럼 얘도 동사로서의 뜻을 갖고 있겠죠. 하다시라 그럽니다. 그럼 익사이트의 뜻은 신난 이러면 그건 어떤 신데? 신나다? 신나다? 자, 얘 뜻은 신나게 만들다야. 신나게 만들다. 신나게 만들다야. 자, 그러면 얘는 did가 들어가는 거니까 과거형이니까 얘 뜻을 얘기라 그러면 신나게 만들었다겠지. 그럼 얘 뜻은 뭐죠? 세 번째 녀석을 보고 이제 뭐 pp라고도 부르고 또는 과거 분사라고도 부르는데 이 명칭도 별로 마음에 안 들고 이 명칭도 별로 마음에 안 들어. 그래서 저는 뭐라 그래요? 얘를 보고 신나게 하는 걸 내가 유튜브에 주연이형 나오는 걸 보고 그쵸? 아니면 아 축구 시합을 보고 있어 그쵸? 축구 시합이 어떤 게임인 거야? 익사이팅 게임을 봤어 그쵸? 익사이팅 게임을 보고 I am excited 되겠지
그렇죠? 그러니까 얘 뜻은 신나게 만드는 것을 영어스럽게 해석하면 신나게 만드는 것을 당한이란 뜻이야. 너무 이상하니까 신나하는이 되는 거야. 자, 그래서 지금 얘는 5-2가 되는 거죠. 이 녀석을 보고 세 번째 녀석을 보고 내가 뭐 PP니 과거 분사니 그랬는데 과거 분사던 ING형 현재 분사던 분사라는 말이 붙으면 동사가 뭐 된 거라 그랬습니까? 형용사 된 거라 그랬었어요. 뭐뭐 하 ING형은 뭐뭐를 하고 있는 중인 이란 뜻의 형용사고 running man 어떤 man? 달리는 사람 됐습니다. 그때 running은 현재 분사고요. man을 꾸며주는 형용사죠. 하지만 excited는 입장 바뀐 어떤 시니까 그래서 얘는 지금 5-2에 해당되는 겁니다. 형용사가 왔으니까 됐습니다. 여기 보이잖아. many people were excited 됐습니까? 비동사 뒤에 이런 게 왔어. 형용사니까 앞에 비동사가 필요하겠죠. 됐습니까? 마치 뭐 이거 뭐 happy 해도 돼. We found many people happy at the festival 해도 거의 똑같은 뜻이야. happy 쓰면 그러면 so many people were happy겠지. happy 형용사잖아. 대표적인.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틀린 건 계속해서 하나도 없네요. 어법상 어색한 걸 고르라고 했는데요. 몇 번이 어색한가요? 그렇죠. 뻔하죠. 그래서 발음에 고쳐서 읽어주세요. A하고 B하고 대화하는데요. 일단 A가 뭐래 그래요? 계속해서? Okay. What's the matter with Juno? Juno가 오늘 슬퍼 보여. Juno한테 뭔 문제가 있는 거니? 그랬더니 B가 뭐래요? 그가 저 형편없는 성적을 받았대죠. 수학시험에서. 그랬더니 A가 오케이. 그래서 Let's go out with him. 그와 함께 나가서 그리고 그를 더 기분 좋게 만들어주자. 됐습니까? 자, 그래서 Juno looks sad today는 1, 2, 3, 4, 5 중에 2죠. Juno is sad today 해도 별 문제 없는 문장이고요. 그 다음에 He got a bad score on the math test도 1, 2, 3, 4, 5 해보겠습니다. 얘는 1, 2, 3, 4, 5 중에 힘들어 죽겠죠. 그렇죠. He got 받았다. What에 대한 대다. 뭘 받았는데 형편없는 성적을. 그 다음에 where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얘는 따지지 말고 3인 거죠. 그 다음에 이건 이제 end를 기준으로 두 문장이라고 보면 되는데요. Let's go out with him은 1, 2, 3, 4, 5 중에 그렇죠. 그럼 5 다시 그렇죠. 그 다음에 make him feel better도 1, 2, 3, 4, 5 따져봐야 되겠죠. 'Make him feel better'는 1, 2, 3, 4, 5 중에 그렇죠. 똑같죠. 지금 사역 동사 두 개가 end를 접속사 end를 가지고 붙어 있는 거죠. 우리 그와 함께 나가서 그리고 그를 기분 좋게 만들어 주자. 오케이. 그러니까 여기에 to go out이나 going out인 뭐 여기도 마찬가지 to feel better나 feeling better 이딴 건 전부 다 안 되고 그래서 사역 동사는 목적어 여기 let us가 us가 목적어고 여기에 him이 목적어고 목적어 하는 행동을 동사 원형으로 표현해 줘야 된다. 오케이. 계속해서 19번 밑줄친 부분에 쓰임이라 했으니까 무슨 무슨 어 하란 얘기예요. 또 됐습니까? 역할이라는 얘기니까 보기와 같은 것은 그래서 my parents want me to save money 해석하면 뭐고 나의 부모님이 뭐 하신다 원하신다. 누가 뭐 하는 것을? 절약하는 것을, 저축하는 것을. 그래서 5-3의 A죠, 전형적인. 그리고 to save money는 뭐라, 무슨 어다? 목적격 보어. 그러니까 밑줄친 말 중에서 목적격 보어를 찾으라는 얘기죠. 오케이. 그러니까 답은 몇 번이 되던
몇 번이 되더라? 1번이 되더라. My classmates call Kevin a genius. 해석하면 오케이. 그러면 5 다시 오케이. 그렇다면 so 그렇죠. So Kevin is a genius. 5-1은 목적격 보호가 명사인 경우죠. 됐습니까? 반 친구들이 케빈을 천재라고 불러. 그러니까 케빈은 천재일 수도 있겠다. 이런 얘기죠. 천재다. 그 다음에 his face turned red. 그의 얼굴이 빨갛게 변했대죠. 1, 2, 3, 4, 5 중에. 1. 오케이. 그래서 his face was red 해도 되겠죠. 그러니까 1이 아니고 뭡니까? 2죠. 형용사 보어 됐습니까? 그 다음에 you must keep your promise. 너는 너의 약속을 지켜야만 된답니다. 1, 2, 3, 4, 5 중에 그렇죠. 너는 너의 약속을 지켜야만 하는데 무엇을 지켜야 된다고요? What에 대한 대답이죠. 오케이. 그 다음에 You will buy blue jeans for his son. He will buy blue jeans for his son. 그는 뭐 그의 아들을 위해서 청바지를 구입해 줄 것이다. 1, 2, 3, 4, 5 중에 그렇죠. 4일 수 있었는데 3으로 한 거죠. 그러니까 4가 들어가 있는 거고요. My teacher asked me a difficult question. 나의 선생님께서 물어보셨죠. 요청한 게 아니네요. 보니까 뒤에 누구에게? 나에게. 무엇을? 어려운 질문을. 그래서 1, 2, 3, 4, 5 중에 그렇죠. 3일 수도 있었는데 4를 한 거죠. 그래서 얘를 이제 3형식 바꿀 때는 뭔미가 됩니까? 뭔미? 오브미 되는 거 잘 알고 계시죠? My teacher asked a difficult question of me. 나에게 어려운 질문을 가졌다. 오케이. 계속해서 빈칸에 알맞은 것을 몽땅 다 고르라네요? 그렇죠? 그래서 답은? 1번과 4번이다. 그러니까 어떤 애들은 이게 답이라고 하는 친구들도 간혹 있어요. 그렇죠? 이게 답이라고 주장하는 애는 뭐 한 거냐면 얘를 안 만길어봤자 she라고 보고 she는 3인칭 단수인데 시제가 어이구 이게 답이라고 하는 애도 있겠네. 선생님 시제일 she를 해야죠 이러면서 이거 다 말도 안 되는 거야. 됐습니까? 그래서 5-3의 B인데 그 중에서 준사역 동사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답이 두 개가 가능하다. 됐습니까? 나는 뭐 화이트 부인이 한국 음식 요리하 도와드렸다 해도 되고 는 것을 도와드렸다 두 가지 버전이 가능한 뭐 준사역 동사 help에 대한 얘기였고요. 그 다음에 계속해서 두 문장을 한 문장으로 쓸 때 빈칸에 알맞은 것을 봐라. 그래서 My neighbor walked his dogs. I saw him. 나의 이웃이 뭐 했답니까? 그리고 나는 그를 지켜봤죠. 그래서 한 문장 하면 그렇죠. 만약에 여기에 6번이 있다면 6번 선택지는 뭐 할래요? 그렇죠. Walking his dog. Walking his dogs 했을 때 해석 한번 해주세요. I saw my neighbor walking his dog. 그렇죠. 이게 바로 물론 뭐 해석할 때 뭐 는 것을 지켜봤다 해도 상관은 없지만 의미 전달은 되지만 난 얘가 현재 분사 무슨 시된 거다 어떤 시된 거다 라는 거 알고 있다는 티를 내자 했습니다. 산책시키고 있는 나의 이웃을 지켜봤다. 오케이. 그래서 얘는 5-3의 C니까 동사 원형이나 또는 현재 분사 뭐뭐 하고 있는 중인 누군가를 지켜봤다 라는 표현으로 가능하고 뭐 이거 뭐 시, 뭐야 so 과거니까 뭐 시제일치 할래요 이딴 거 안 되고 됐습니까? 오케이. 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네. 오케이. 특히 4번은 절대로 안 된다는 거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계속해서 22번
형식이 같은 거. One of my friends showed me the photos. 해석하면 오케이. 그래서 1, 2, 3, 4, 5 중에 그렇죠. 에게를 보여줬다죠. 나에게 그 사진들을 보여줬다. 맞습니까? 오케이. One of my friends. 조심해야 될 게 있는데요. 좀 이따 이건 설명하고. 어쨌든 정답은 몇 번입니까? 3번이다. 그럼 하나씩 1번부터 보겠습니다. I got an A on the final exam. 해석은 뭐고? 그렇죠. 나는 기말고사에서 A를 받았다. 1, 2, 3, 4, 5 중에서 4. 응? 그러면 1번도 답이네? 오케이. 오케이. 내가 갓 했답니다. 그쵸? 그 다음에 6가지 질문 중에 뭐가 보여요? What이 보이죠? 그 다음에 6가지 질문 중에 뭐가 보입니까? 어디에서가 보이죠? 그쵸? 그러니까 얘는 당연히 뭐? 3형식이죠. get이 4형식으로 쓰이려면 에게를이 끼어 들어가야 되고 그때 a에게 b를 갖다 주다 라는 뜻이겠죠. 그리고 얘는 for를 쓴다 했었습니다. 그때 나는 기말고사에게 a를 갖다 줬다 이런 겁니까? 여기 for 들어가면 재밌겠네. 여기 for 들어가면 나는 갖다 줬어 a를 누구한테? 기말고사에게. 아니죠. 그런 표현이 a를 받았다 어디에서? 기말고사에서.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2번 Don't let the boy run around. 해석하면 뭐고? 내버려 두지 말아라. 됐습니까? 허락하다라는 뜻도 있고 내버려 두다, 시키다 뭐 여러가지 뜻이 있는데 여기서는 내버려 두지 말라는 게. 그래서 1, 2, 3, 4, 5 중에 됐습니까? 대표적인 let이, 그러니까 근데 이제 조심해야 될 게 let 나왔다고 무조건 5형식이라고 하면 안 돼요. 됐습니까? 목적어가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그 목적어가 하는 행동이 동사 원형으로서 표현되어 있다면 5-3의 B 사역동사 사용된 경우입니다. 그 남자아이가 막 뛰어 돌아다니도록 내버려 두지 마십시오. 오케이. 그 다음에 I bought my neighbor some rice cake. 해석하면 뭐고? 그래서 1, 2, 3, 4, 5 중에 4죠. 4, whom 나오고 what 나왔습니다. 난 샀어. whom 누구한테 사줬는데? 이웃에게 what.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 있는 대표적인 사용식이고요. 그 다음에 they bought the laptop computer. 해석하면 뭐고? 노트북 컴퓨터. 오케이. 1, 2, 3, 4, 5 중에 3. 3이죠. 이거 가지고 뭐 또 랩탑에게 컴퓨터를 사줬다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시고요. 됐습니까? 그 다음에 인수 sent K-pop songs to his foreign friends. 해석은 뭐고? 그래서 1, 2, 3, 4, 5 중에 3. 3이죠. 됐습니까? 4 할 수 있었는데 3 했습니다. whom에 대한 대답은 to를 달고 뒤로 갖는 give a, b를 give b to a 하듯이 send a, b를 send b to a 전사 to 쓴다. 오케이. 계속해서 2, 3번 뭔가 틀린 문장을 고르라고 했네요. 오케이. 그래서 몇 번이 틀렸던가요? 4번이 틀렸다? 오케이. 그러면 바로 고치면 His words made her happy. 해석하면 뭐고? 오케이. 그래서 1, 2, 3, 4, 5 중에
2형식이요? 아. 예. 3형식이요? 오케이. 그의 말이 메이드 했대요. 그 다음에 whom이 보이고요. 형용사가 하나 보이죠. So? 오케이. 그래서 뭐? 오중에 오케이. Make A 어떤 이네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Your idea sounds great. 의 뜻은? 오케이. 와우, 이 생각 끝내준 것 같아. 그래서 1, 2, 3, 4, 5 중에 니까 is great. Your idea is great. 그리고 절대로 sounds greatly 하면 안 된다고요. 멋지는 great고 멋지게는 greatly니까 어, 네 생각 멋지게 들려. greatly 하게 들려 하면 안 된다고요. 오케이. The sky became cloudy. 뜻은 하늘이 흐리게 되었대죠. 1, 2, 3, 4, 5 중에 오케이. The sky was cloudy 하고 똑같은 구조. 그 다음에 My teeth hurt so badly. 뜻은 오케이. Badly의 뜻은 나쁘게란 뜻도 있지만 심하게란 뜻도 있습니다. 매우 심하게 다쳤다죠. 오케이. 그래서 얘는 1, 2, 3, 4, 5 중에 그럼 5 다시 1 2 오케이. 그래서 여기까지 주어동사죠. 그럼 목적어가 뭐죠? 소가 목적어인가요? 나의 치아들이 매우 심하게 다쳤다. 어, 나 이 엄청 심하게 다쳤어 이러고 있는데요. 1, 2, 3, 4, 5 중에 이거 무슨 뜻이죠? 매우 심하게 해줘? 그쵸? 이거 품사가 뭐의 동어? 무슨 시동어리죠? 무슨 시죠? 하다시인가요? 이름시인가요? 어떤 시인가요? 어찌시인가요? 그렇죠. 면형식이겠어 이거. 그래, 이건 일형식이에요. 자, 가끔씩 얘도 보면 어, 선생님 이거 so bad라고 고쳐야 됩니다. 여기에 뭐가 아닌 것처럼 여기에 greatly가 아니고 great 하듯이 여기도 badly가 아니고 bad 해야 됩니다. 여기 badly 이번에 거꾸로 badly를 해야 돼. 왜 그러냐? 얘 지우고 were 쓴다 치자. 그럼 얘랑 똑같이 지금. 그러면 이건 뭔 소리가 하고 있냐? My teeth were so bad 해버리면 내 치아가 매우 나빴다 라고 얘기하는 말이잖아. 나쁜 놈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처럼 보이죠. 그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무슨 시 필요한 자리야? 어떤 시 필요한 자리야? 어찌 시 필요한 자리야? 그러니까 여기는 형용사 자리가 아니고 부사란 말이야. 그리고 2형식이 되는 거예요. 됐습니까? 오케이. My teeth 앞만 길어봤자 오케이. 그러면 tooth는 어떻게 할래? 어? My teeth 앞만 길어봤자 day죠. 됐습니까? day를 사람한테만 쓴다고 생각하면 안 돼. 됐습니까? 뭐든 복수형이면 day야. 사람이든 사물이든. 그러면 hurt의 3단 면시는 뭐고? 중에서 얘는 아마 얘일 것 같아요. 됐습니까? 심하게 과거 시제 다쳤었다.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준 always keeps his body healthy. 해석은 뭐고? 됐습니까? 그래서 그리고 1, 2, 3, 4, 5 중에 2형식
그러면 예지우고 is 됩니까? 준 뭐예요? 일단 문장 June is his body healthy 하고 거의 비슷한 뜻입니까? 일리가 없죠. 그럼 이거 일리도 없는 거고요. 오케이. 그래서 준은 항상 keep 시켜둔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여섯 가지 질문 중에 what이 보이네요. 무엇을 그의 몸을 healthy의 뜻이 뭐죠? 무슨 시죠? 어떤. Keep A 어떤이네. So? So he's 그래. I am healthy 이런 표현 본 적 있어요? 네. 그렇죠. Healthy는 그건 뭐예요? 건강한이죠. 해석은 준은 항상 그의 몸을 건강하게 유지시키다지만 사전 찾아보면 건강하게를 사전 찾아보면 틀림없이 뭐라고 나오냐면 이렇게 나와요. 근데 얘를 쓰면 안 된다고요. 그게 바로 5-2라고 계속 얘기하고 있어. 우리말로는 부사 어찌 시를 써야 될 것 같은데 어떤 시를 써야 된다고요. 왜냐하면 so his body is healthy가 아니고 His body is healthy가 맞는 말이니까.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어법상 올바른 것을 고르라고 하고 있네요. 몇 번이 올바르던가요? 2번이 올바르다? 그러면 나머지 애들은 바르게 고치면서 읽어줘야 되겠네. 오케이. 그래서 1번은? Let me show you something. 그래서 해석은? 나에게 어떤 것을 보여줘? Show me something인데 그건. 오케이, let me go home. 뭔 소리예요? 그래. 그러면 let me show you something. 자 여기까지 봐봐. 내가 가게 해달래지. 그러면 let me show. 내가 뭐하게 해달래? 어? 내가 보게 해달라고? 그래 내가 보여주게 해달라. 누구에게? 무엇을 뭔가를 영어스럽게 해석하면 내가 너에게 뭘 보여주도록 해주렴이고요. 얘하고 똑같은 표현은 뭐냐 하면 May I show you something? 내가 너한테 뭐 좀 보여줘도 되겠니? 라고 허락받는 표현이죠 이거. 내가 너에게 뭐 좀 보여주게 해주렴. Let me introduce. 내가 뭐 하게 해달라? 소개하게 해달라. Let me show. 내가 보여주도록 해달라. 됐습니까? 나 좀 보게 해주는 Let me see야. See는 보는 거고요. Show는 보여주는 거야. 달라요. 오케이. 그래서 1, 2, 3, 4, 5 중에 다시 3비조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The rain made the ground wet 이건 맞다고요? 그러면 일단 해석은? 젖은. 오케이. 그래서 1, 2, 3, 4, 5 중에 3형식. 오케이. 이렇게 되는데요. 왜 내 뜻이 뭐라고요?
그러면 무슨 시죠? 어떤 젖은 서로 통하죠? 그럼 얘는 당연히 뭐겠어요? 이 형식이다. 여기에 주어 동사 나오고 나서 what이 나왔는데요. 이 형식이다. 점점 거꾸로 이상하게 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난리 났네요. 자, 이 문장에 하고 싶은 얘기 보세요. 비가 만들었답니다. 무엇을 만들었답니까? 땅을 만들었답니다. 어떤 상태로? 젖은 상태로. 비가 왔고 땅이 젖었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 So. 그래. 그래서 땅이 젖었다. 그럼 당연히 몇 형식입니까, 이거? 중에. 왜? 젖은이라며? make a 어떤? 됐습니까? 지금 5-2를 제일 헤매고 있는 것 같아. Okay. The rain made the ground wet, so the ground was wet. 됐습니까? 젖은이야, 젖은. 지금, 뭐에 대한 민감도가 떨어지냐면 어떤 단어의 품사에 대한 민감도가 떨어지고 있어. 그러니까 뭐, 하긴, 나랑 이제 초등 때부터 한 애들은 품사에 대한 민감도는 어쩔 수 없이 엄청나게 바짝 곤두서 있을 수밖에 없어. 내가 계속 물어보거든. 무슨 시냐고. 이거 어떤 시야? 어찌 시? 그리고 어떤 시하고 어찌 시를 계속 구분. 왜냐하면 형용사하고 부사를 애들한테 형용사 부사라고 그냥 문법적으로 설명하면 되게 힘들어하고 제대로 나중에 결국은 구분 못해. 그래서 난 자꾸 어떠니가 어찌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됐습니까? 오케이, 5-2입니다. 자, 그 다음에 계속해서 3번. I found the quiz show in trust. 이게 맞진 않겠네. 일단 발음 해보셔서 읽어주세요. Okay. 이게 아니고 interesting이 와야 된다고? Okay. 그러면 해석하면 뭐고? 오케이. 그래서 1, 2, 3, 4, 5 중에 그러면 5면 이제 그렇지. 그러면 이제 so 해볼까요? So? 그렇지. 그리고 자 이게 지금 구조가 그러면 이제 make a 어떤처럼 find a 어떤이야. 그럼 find 뭐 물론 그렇게 해석해도 되는데 내가 추천하는 해석은 find a 어떤이란 구조면 a가 어떤 상태라는 사실을 깨닫게 됐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나는 깨달았다. 누가 어떻다는 것을 퀴즈쇼가 재미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됐어요. So the quiz show was interesting. 됐습니까? Find a 어떤이니까 make a 어떤이고요. 아까 전에 여기에 excited 오는 거 한번 봤었어. I found many people excited at the festival. I found many people excited at the festival 이라는 거 본 적 있죠? 기억나십니까? 그때는 many people이 excited를 하는 거야? excited를 당한 거야? 당했으니까 그때는 excited란 말이야. 근데 지금 여기는 the quiz show가 자 그렇다면 interesting이 존재한다는 얘기는 지금 보이는 interest도 존재한다는 얘기고 그럼 interest가 이렇게 형태가 바뀐다는 얘기는 얘가 동사로서의 뜻이 있단 말이지? 그럼 얘 동사로서의 뜻이 뭘까? 오케이 그래서 흥미롭게 만들다야 아까 전에 excite도 봤어 excite는 신나게 만들다였어 신나게 해주는 거야 흥미를 느끼게 해주는 거야 이거 그러니까 ing형은 그 뜻을 그대로 가져오기 때문에 흥미로운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에 ed형은 그걸 당한 흥미롭게 흥미로운 감정이 들게 만드는 걸 당했단 말이야 그래서 I am interested라고 표현하는 거야 뭘 보고 interesting movie를 보고
자, 그러니까 지금 이제 excite도 그렇고, 야, boring movie 알아요? boring movie? boring movie 하면 뭔 뜻이에요? 지루한 영화죠. 그럼 bore라는 녀석이 존재하겠네. 얘 뜻이 뭘까요? 그렇지, 만들다. 됐습니까? 그러니까 bore의 뜻이 지루하게 만들다니까 boring은 지루하게 만드느냐. 그러니까 boring movie는 지루하게 만드는 영화라고. 그걸 보고 I am bored, 지루하게 만드는 걸 당했단 말이야. 그래서 지루함을 느낀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계속해서 4번도 바르게 고쳐서 읽어주시고요. 그렇죠. 그래서 해석하면 코치가 충고했네요. 누구한테 충고했습니까? 훔. 나에게 매일매일 조깅하라 는 것을. 그래서 얘는 5-3의 A죠. Want A to do, advise A to do. 오케이. 그 다음에 Henry got them wait for 어쩌고 저쩌고 돼 있는데 일단 발음해 고쳐서 읽어주세요. 편히 got them to wait for him for an hour. 해석하면 그래서 얘 뜻은 아까 2형식, 3형식, 4형식, 5형식일 때 다 쓰였는데 여기서는 지금 무슨 뜻이죠? 그렇지. 그래서 얘는 5-3의 A인거죠. 헨리가 시켰어요. 누구한테 시켰습니까? 지시를 받은 사람은 데미야. 훔에 대한 대답이니까. 그들에게 시켰어. 뭐하라고? 그를 기다리라고. 한 시간 동안. 됐습니까? 그래서 get A to do. 뜻은 A가 어떤 동작을 하도록 시키다라는 뜻이지만 사역동사가 아니기 때문에 얘는 to 부정사의 형태로 와야 된다. 그러니까 의미적으로 얘를 뭐로 바꿔도 아무 상관이 없냐 하면 이런 걸로 바꿔도 아무 상관이 없어. 근데 얘들이 오면 얘는 2가 없는 웨이프가 이번에 맞다는 얘기인 거예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아 오늘 풀이를 다 못하겠네. 어색한 부분을 찾아서 바르게 고쳐달랍니다. 그래 바르게 고쳐서 읽어주세요. 오케이. 그리고 끝낼래? 오케이. 그래서 해석하면 in the middle of the night. 이거 그대로 해석하면 밤의 한가운데죠. 뭐 한밤중에라고 해석하면 되겠죠. 'I heard someone knock on the door in the middle of night.' 한밤중에 누군가가 문 두드리는 것을 들었다. 그래서 얘는 1, 2, 3, 4, 5 중에 니까 knocking 해도 된다고요. 'I heard someone knocking on the door in the middle of night.' 난 한밤중에 문을 두드리고 있는 누군가의 소리를 들었다도 된다. 그런데 문장의 형식이 중요해서 꼼꼼하게 좀 풀이할 수밖에 없고요. 똑같은 얘기를 이렇게 시작해서 표현해도 돼. 그럼 이 뒤에는 뭐라고 쭉 써야 될까요? 자, 나는 들었는데 뭘 들었냐면 문을 들었어. 그래서 문이 이렇게 되는 거. 그러면 the door가 knock을 한 거야, knock을 당한 거야. 그렇죠. 그러면 여기에 이제 뭐가 오면 되느냐? 낙드 by someone in the middle of night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선생님이 이제 얘기하고 싶은 건 애들이 수학 공식처럼 아 이거 지각동사다 이럽니다. 그렇죠?
그러면 아 이거 선생님 틀렸어요 이럽니다. 틀렸고요. 얘는 공부 좀 했답시고 이렇게 하건 하든지 아니면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해요. 그러면 안 돼. 이렇게 해버리면 뭔 소리 하는 거야. 이거는 뭐야 판타지 소설에서나 있을 만한 일이 일어난 거야. 이렇게 표현하면 내가 들었는데 누가 뭐 하는 걸 들은 거야. 두들기고 있는 문을 들었대. 뭐 문이 막 돌아다니면서 뭘 막 똑똑똑똑 하고 있는 걸 들었단 얘기야. 무슨 판타지 소설이야? 뭐 해리포터야? 그러니까 따져봐야 될 게, 자 분명히 내가 지각동사라는 걸 알았어. 눈치챘어. 그리고 나서 뭐 뭐가 나왔어. 분명히 목적어야 이거. 근데 목적어가 하나 나왔는데 그 뒤에 동작을 나타내는 말이 어떤 형태로 왔는데 반드시 따져봐야 될 게 얘가 이 행동을 하는 능동의 관계인지 아니면 그걸 당하는 표현인 건지에 따라서 얘는 지금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란 말이야. 이 형태로 있으면. 알겠습니까? 근데 여기엔 아까 우리 문제에는 누가 나왔냐면 someone 이렇게 나왔단 말이야. 그럼 사람이지. 그럼 사람이 knock이라는 행동을 할 수 있는 거지. 그러니까 그때는 knocking 하든지 knock 하든지. 그래서 5-3에 뭐가 돼야 된다? 뭐야 C가 돼야 되는 거고. 그리고 자 얘가 왔을 때는 요렇게 된다 했죠. 나는 그 문이 누군가에 의하여, 이거 수동태 할 때 by 플러스 행위자 하면서 그거랑 똑같이 생긴 게 와 있죠. 누군가에 의해서 두들겨지는 것을 들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고. 그러면 이거는 1, 2, 3, 4, 5 중에 뭐니? 라고 물어보면 이건 1, 2, 3, 4, 5 중에 뭘까요? 선생님 저한테 왜 그러세요? 1, 2, 3, 4, 5 중에 뭘까요? 얘는 5-2가 된 거예요. 자, 낙드 보고 뭐라 그러냐? 낙의 몇 번째 녀석이다? 세 번째 녀석이라 했죠. 어떤 녀석의 세 번째 녀석이 뭐 바뀐 무슨 시? 그러니까 지금 make a 어떤 하고 똑같은 구조인 거야 지금. 됐습니까? 참고로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이제 뭐 이런 식 make의 쓰임이 나머지 내 거 다른 거 뭐 get의 쓰임이 나머지 내 거 다른 거 이런 식으로 문제가 계속 나오기 시작할 거예요. 오늘 다 풀이 못했고 다음 시간에 계속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